자, 굴 따는 거. 굴 따는 거, 굴. 거제 앞바다를 누비는 해녀들입니다. 추우니까 겨울이라 내려오지 마라고 해. 단단하라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거는 가면서 가는 도중에 결정해요. 지금 어디로 갈지 확실히 모릅니다. 목적지 항상 정해져 있지가 않나봐요. 예예. 잘한데. 가면서 날씨 기온에 따라서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성큼 다가온 추위, 해녀들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배운 물질은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고향이 제주부터, 고향이 어릴 적에부터 그냥 제주에서 육지로 돈을 벌러 나오는 게나 해녀 잡아가갖고 그래 나와갖고 이제 연애를 하지. 이제 동네 초반들 하고 연애를 해갖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 내 그거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녀들 사이로 앳된 얼굴이 눈에 띕니다. 소영이라고 아까 전에 이대생인데 우리 배에 여기 와갖고 한 1년만 나보고 같이 따라다니거나. 도시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던 소영 씨. 베테랑 선배들을 열심히 따라해보는데요. 수십 년 연륜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초보라서 시계가 있어야 돼. 초보라서 아직 시간 감각이 없어서 시계를 갈고 다녀요. 방수 시계. 네, 시간 작업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 보고 올 때가 됐구나.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작업 장소에 가까워지자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요. 소영 씨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아, 이거 안 붙다 이거 뭐라. 파도가 긴장되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이 바람에는 이거 달다. 이거 파도가 없어서. 오늘 괜찮겠는데요? 파도 없어서? 우리 대장님은 항상 원래 특전사 같은 마음으로 어디든 다 잘 가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 베테랑 해녀들이 하나 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소영 씨도 선배들을 따라 나서는데요. 해녀들은 자신의 숨 길이만큼만 작업을 합니다. 단숨에 수심 20m까지 내려간다는 해녀들. 반면 소영 씨 같은 애기 해녀들은 5m의 얕은 바다에서 작업하는데요. 그나마도 대부분 허탕입니다. 안 보여? 없어. 아직 제가 포인트를 몰라요. 그래서 딱 봐도 별로 물건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을 금방 장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소영 씨. 이번엔 뭐가 보일까요? 귀한 전복을 발견했습니다. 전복이다. 오늘 바다가 허락한 선물들이 망사리에 담깁니다.
그 시간 선배들도 물질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자신의 숨 길이를 넘기기 전에 수면 위로 나와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나올 타이밍을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긴 세월 바다에서 물질을 할 수 있었던 건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 선장님이 소영 씨를 데리러 왔는데요. 헐떡이며 바닷속을 오간 소영 씨는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두 마리비 못 잡았나? 아니요, 6마리. 6마리. 잡은 것들을 꺼내보는데요. 오늘 4시간 동안 작업한 성적표입니다. PB가 교차하네요. 뭔가 많은 노력은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뭔가, 그 다음에 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또 많이 잡은 건데 뭐 이런 생각. 이상하네 느낌이. 작업을 마친 선배들도 속속 배로 돌아오는데요. 한눈에도 망사리가 가득해 보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엄청 큰 꿀. 한바닥보다 더 큰 더 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불이라는 것도 아닌 거. 저는 이거 그냥 지나가도 못 알아본 것 같은데 돌처럼 생겼잖아 그냥. 거제 앞바다에는 요즘 커다란 석화가 활짝 피었답니다. 바닷속 한 자락이 그대로 담긴 듯한 선배들의 망사리. 언젠가 소영 씨도 망사리 가득 바다를 담아올 수 있겠죠. 묵직해진 배가 구조라항으로 돌아옵니다. 해녀들의 하루는 이 저울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도 저울이 필요 없는 소영 씨는 선배들을 돕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이야, 꿀이 뚝뚝 떨어진다. 우유가 뚝뚝 떨어져요. 거제 바다에서 갓 캐온 싱싱한 굴. 고생한 소영 씨를 위해 해녀 대장님이 라면을 끓입니다. 방금 잡아온 해물도 넉넉히 넣어줍니다. 이거는 바로 보신탕이다. 보신탕. 몸 보호하겠다. 꿀 보냈다네. 군침 도는 냄새가 새어나올 때쯤이면 아무나 맛볼 수 없는 해녀 라면이 완성됩니다. 라면 냄새에 이끌려온 선장님도 맛을 보는데요. 와, 짜이간데는 맛있는데. 차가운 바닷속을 헤매고 난 뒤에 먹는 뜨끈한 라면. 말이 필요 없겠죠? 진짜 맛있다. 얼큰하고. 마음까지 채워지는 듯합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만난 소영 씨.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오늘도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저희 애들이에요. 네, 평일에는 창원에 있고 주말 되면 이렇게 와요. 아, 엄마가요. 해니 나서 오늘 바깥다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소영 씨의 친정에서 따로 지내는 아이들. 한창 엄마가 그리울 나이지만 해녀가 되고 싶다는 엄마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예쁘다. 이상해. 엄마 예뻐. 이상해. 엄마
이거 안 같아? 안 같아. 어? 어머 일단 같아. 이렇게 옷 이상해요. 어, 왜 이상해? 예쁜 옷 입다가 이상한 옷 입었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낯설고 신기한가 본데요. 하루빨리 해녀로 자리 잡아 다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소영 씨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조심조심 다 치자 지효야. 엄마는 이제 인어공주 아니야. 지효 갈 거야? 응. 네, 이제 앞으로 지효 간답니다. 나도 수영한다. 아이들과 바닷가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해녀 엄마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작정입니다. 어, 이거 봐봐. 지효야, 이거 거북손이야, 거북손. 생긴 거 봐봐. 거북이 손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손이야. 어? 공룡에서 스테고사우루스 다리 같아요. 진짜? 아들 지훈이는 바닷가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효야, 지훈아! 네? 엄마 갔다 올게. 엄마 문어 잡아와.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발하는 소영 씨. 직접 딴 해산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노라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터지다. 오늘 톳국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톳과 전복을 발견하고 신이 난 소영 씨. 더 바쁘게 바닷속으로 오갑니다. 신이 난 엄마와 달리 지호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가 추운데 들어가니까 뭔가 얼려 죽을 것 같아요. 다치면 안 돼요. 엄마! 많이 소영 씨가 물 밖으로 나오자 지호가 엄마를 반깁니다. 뭐 손 하나 뭐 잡은 거 있어? 고독 잡았어? 아니요. 뭐했어? 엄마 선물 있어요. 아 고마워 지호야. 축하해요. 아, 알았어. 고마워. 오늘 어때? 우와. 우와 소라도 있네. 우와. 소영 씨의 망사리가 제법 묵직합니다. 문어 박사가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 엄마한테 잡히고 보니까 그치? 오늘만큼은 소영 씨가 해녀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 선 소영 씨. 바닷바람을 맞고 온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오늘 메뉴는 방금 따온 톳을 넣고 끓인 해물국밥. 해녀들은 팔고 남은 해물로 이렇게 따끈한 국을 끓여 먹으며 얼었던 몸을 녹이기도 했다죠. 지효야! 네! 지효야 밥 먹자! 엄마! 엄마 뭐예요? 톳 해물국밥. 해녀 엄마의 바다향 가득한 톳 해물국이 완성됐습니다. 직접 잡은 해산물로만 차려낸 첫 번째 밥상인데요. 과연 아이들 입맛에 맞을까요? 됐어? 아들 지훈이는 일단 밥부터 말더니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볼이 미어지게 먹습니다. 내내 엄마 걱정뿐이던 지호도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 제일 잘 먹네. 맛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 모습에 물질의 피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국밥을 먹으면 배도 따뜻해지고 몸도 이제 아무래도 포만감이 있고 그런데 애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따뜻한 밥상을 매일 함께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